형사는 말 그대로 이름에서 보여준 것처럼 동사가 어떻게 된 거? 명사가 된 거. 네, 동사가 또 그냥 동사가 명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목을 동사 원형에 ing라는 꼬리를 달고 동사 원형, 네, 명사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또 명사를 짚어야겠지. 지난번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 할 때 우리가 했던 것처럼 명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럼 명사는 어떤 역할을 하더라?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데 일단 동사가 자, 동사가 명사 일단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예를 문장을 들어서 자, 만약에 먹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eat라고 하잖아, 그치? 그래서 먹기라는 명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eat라는 동사에 ing를 담는 거야, 그치? make는 어떻게 해야 할까? make는 making 이렇게 하는 거야. 얘가 어떤 역할을 해?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 예시 문장을 하면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 오늘은 박형식 안 할 거야.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이제 해오면서 주어 역할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들을 좀 전달하려고 해. 동명사 얘기를 하면서 knowing yourself 이 자신 아는 거 되게 중요한 공부한 데 있어서 그치? 지난번 내 얘기만 너무 해서 이게 질적으로 수업 질적으로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자 know라는 동사에 ing를 넣어서 아는 것은 이라는 뜻이 됩니다. 아는 것을 문장에 무슨 역할을 한다고? 주어 역할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는 자, I knowing 예전에 선생님도 여러분들처럼 되게 많이 까불고 막 놀고 싶고 막 그랬단 말이야. 좀 많이 방황을 했단 말이야. 니네도 니네 마음도 그랬겠지만 쌤도 그래서 니네 마음 이해를 다한 자이잖아. playing이라는 표현이 enjoy라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야. 이제 왕년에 좀 쌤도 좀 놀았다. 그 다음에 보호 역할을 하는 경우를 보자. 자, 그때도 꿈이 놀이였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되게 안 했어. 물론 동명사가 지금 두 개만 되긴 했는데 이번에는 enjoying이라는 표현이 문장에서 보호 역할을 하는 부분이지. 그래서 동명사는 일단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역할하고 똑같단 말이야. 다 똑같은데 지난번에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를 취할 수 없다라고 결정해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하고 같은 경우이지만 다른 게 있다면 단 동명사라는 전치사의 목적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리영쌤의 인트로를 보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풀어나가시는지가 좀 궁금했는데 네. 일단 뭐라 할까 조금 더 뭐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약간 들어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일단 뭐 주어 동사 주어 목적어 보호라는 동명사가 노잉이 아니라 노잉 더 셀프를 같이 묶고 플레잉이 아니라 플레잉 더 게임 같이 묶어야 되고 enjoying playing the game도 같이 묶어서 저 동명사 덩어리를 인지를 시켜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학생들은 지금 리영쌤이 표시한 것처럼 동명사를 하나의 단어로만 생각하지 구의 개념으로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 나중에 그게 문제가 또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내용이야 뭐 큰 뭐 이런 할 내용은 사실 없어요. 저 파트 자체가 그래서 다 아실 거고 다음 파트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더 하실 말씀 있어요? 여기까지 중에 없어요? 공통적인 뭐야? 얘네가 동사 패밀리가 그렇지? 그래서 가질 수 있는 게 어떤 의미상 조어를 가질 수 있고 시제를 가질 수 있다. 우리가 그 지난번 지난하게 했던 수동태 태에 대한 부분도 각각 동명사하고 수구정사가 같이 가져가는 약간의 그 형태만 차이가 있지 특별하게 일단은 동사이니까 부정문도 같겠지. 일단 의미상 주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다면 동명사는 아까 얘기했던 거 VIN 형태고 얘는 to 부정사 형태인데 그래서 의미상 주어는 지난번에 to 부정사 같은 게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죠? 앞에 for 목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동명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소유격이나 목적격 뭐라고? 의미상 주어야. 자, 두 번째는 시제 표현을 어떻게? 시제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동명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시제 표현할 때, ing라고 하잖아, 그치? 네, 만약에 그 기본적인 시제보다 더 이전의 과거의 시제를 나타나는 경우에는 having ing라고 having pt라고 표현합니다. 이전 시제를 나타내는데 그 다음에 투부정사니 투 플러스 동사 원형태가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가르쳐주지도 않았으면서 계속 배웠다라고 하니까 조금 미안하네. have, 그 다음에 pp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수동태 표현 같은 경우는 수동태는 자, ing 하면 뭐뭐 하기라는 뜻이라고 했고 부정사 명사적 용법도 뭔가 하기라는 뜻이지만 수동태라는 표현은 VPP 형태로 나타내고 TOPP 형태로 나타내겠지. 그래서 얘는 뭐뭐 하기라는 뜻이었지만 얘는 뭐뭐 되기 어떤 뭐뭐 받기 등의 뜻으로 씁니다. 그다음에 부정은 똑같아요. 부정 같은 경우는 우리 부정문을 표현할 때 not이라든지 never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나타낼 때 동명사 같은 경우는 앞에 not이나 또는 never 이런 표현을 써서 ving 표시하고 그 다음에 not to 또는 never 이렇게 이렇게 비교를 하는 이유는 일단 우리가 to 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선생님한테 질문을